6살에 소아마비, 18살에는 전차사고로 왼쪽 다리가 산산조각나고 철근이 골반을 관통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프리다는 석 달 동안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누워있는 동안 부모님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멕시코의 국보화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전시가 1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기에르모 칼로는 독일계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붙여둔 프리다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평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그스름한 뺨과 화려한 꽃, 형형색색의 핀으로 장식된 검은 머리, 가운데가 연결된 빈틈없이 빽빽한 눈썹, 그 밑에 자리한 붉은 입술, 강렬한 색채로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녀의 작품에는 그녀의 실제상과의 연관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프리다 칼로의 사진 작품을 통해 그녀의 혁명과 기질과 그 안에 내재된 감정적, 정치적 측면의 비극과 희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스사야 방문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의 전시였어요. 포토존을 제외한 내부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조용하고 깊게 감상하기 좋은 전시입니다. 다만 전시장이 비교적 협소해 동선이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바닥에 붙은 이동 표시나 전시장 곳곳에 있는 안내 팻말을 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 친구와 가족과 함께 프리다 칼로 사진전을 방문해보는 건 어떠실까요?